프로페인이요. 산소를 만나면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탄소화합물이 산소를 만나서 하는 반응을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빛과 열을 내면서 막 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소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뭐가 돼요? 수소는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얘를 이제 보시면 프로페인이 산소 존재하에서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로 된다라는 말을 골격 반응식으로 맞추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골격 반응식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집어넣어야 되는 정보는 화학에서 화살표의 의미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1번 뭐다? 입꼬리다. 양쪽에 있는 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된다. 분자여 원자여?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2번 얘는 뭐다? 뭐의 방향을 의미한다? 반응의 방향을 의미한다. 탄소 원자가 몇 개? 3개. 얘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수소 원자가 몇 개? 8개. 얘 몇 개? 4개. 그래서 산소 분자는 몇 개? 5개. 그리고 얘네는 다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상태에 대한 내용 거기서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게 주거든요. 이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원서를 보시면 나오게 되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이걸 거예요. 이퀴블런트란 단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당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량이 의미하는 건 이퀴블런트 앞부분은 입고라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 이유가 같기는 같아. 근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야. 무슨 뜻이냐? 프로페인 1몰이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산소는 반드시 몇 몰? 5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몇 몰? 3몰. 수증기는 몇 몰? 4몰. 그럼 이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서 프로페인 1몰과 세트로 노는 건 수증기는 그럼 몇 몰이라고 대답하세요? 4몰이라고. 1몰하고 4몰이니까 같은 값이에요? 같진 않아. 근데 이 반응식에서 얘 1몰이 반응을 하면 얘는 반드시 몇 몰이 나올 거야? 4몰이 나올 거야. 이런 의미가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응식에서 한 개고 네 개니까 개수가 같진 않은데 얘 1몰이 반응하면 반드시 얘는 몇 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4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서로 간에 반응하는 그 몰수의 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이요. 말을 바꾸면 프로페인 1몰이 반응하기 위해 또는 프로페인 1몰과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인 산소는 몇 몰이냐? 몇 몰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5몰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프로페인 11g과 그램이 연소되었다. 충분한 산소 존재하에서. 그때 나오는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예요? 당량을 가지고. 얘 1몰이 반응하면 얘는 몇 몰 나오는데? 4몰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프로페인의 분자량, 즉 1몰의 질량. 44g 퍼 몰이거든요. 그럼 11g은 몇 몰이네? 4분의 1몰이네. 그럼 얘도 몇 몰이 나와야 되네?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이 1대 4니까 얘는 1몰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수증기의 분자량이 18g 퍼 몰이니까 그래서 얘는 몇 그램 나오는구나? 18g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당량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 균형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화학 양론적인 당량 몰 비. 첫 번째 줄,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 어느 한 물질의 양은 다른 물질의 양과, 이때 양은 옆에 괄호하고 뭐 돼 있어요? 몰수예요, 몰수. 그죠? 이 몰 값들은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이다.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이라는 말은 일정한 어느 한 물질이 일정량의 다른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밑에 줄 제일 끝에요. 물질들 사이의 정량적 관계는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몰 비로 표현되며 이들의 양을 계산할 때 몰 비를 뭐로 사용하게 된다? 환산 인자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책에 나온 얘도 이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가지고 얘를 들어줬고요. 124페이지에 나가면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띄어놓은 PPT가 그림 3.7이고요. 그 위로 8줄 정도 올라가시면 한 10줄 올라가셔야 되겠군요. 균형 화학 반응식이 없으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찾으셨나요? 네. 반응에 포함된 화학 양론적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무조건 스텝 1은 뭐라고요? 반응에 대한 균형 화학 반응식을 적는다. 이게 스텝 1이에요.
이 필요한 경우에 한 물질의 알고 있는 질량, 만약에 질량으로 주던 개체의 수로 주던 아니면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로 주었으면 개를 몰 질량을 사용해서 뭘로 바꿔야 돼요? 양. 이때 양이 뭐라고 나왔어요? 네, 몰이라고 나온 거예요. 3. 몰비를 사용하여 다른 물질의 모르는 양. 이때 양도 뭐예요? 몰이요. 그리고 나서 4. 필요한 경우에 이 다른 물질의 양을 질량을 곱해서, 몰 질량을 곱해서 질량으로 구하던, 아니면 개체 수로 구하던, 아니면 부피로 구하던. 그런 식으로 풀어내시란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아시는 상태에서 저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문제 자체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구리는 무슨 존재하에서? 산소 존재하에서 황화구리 원을 재련하여 얻는다. 재련이라는 건 금속이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속 자체만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얘를 재련해서 얻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분말의 뭐랑 산화구리랑 기체 상태 이산화황을 만든다. 저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의 두 줄이 여러분들은 화학식 하나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일단 뭐가 있대요? 무슨 존재 하에서? 산소 존재 하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황화구리요. 황화구리. 화가 붙으면 앞에 쓰는 원소예요? 뒤에 쓰는 원소예요? 뒤에. 황화구리. 문제는 구리 옆에 로마자 얼마 붙어 있어요? 1이요. 그럼 구리가 몇 플러스란 얘기야? 1 플러스란 얘기야. 그 다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제가 주기율표 외우라 말씀드렸죠. 황이 몇 쪽이에요? 16쪽.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 6개. 얘는 그래서 언제나 대부분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리가 저 1이 붙어 있다는 건 구리가 얼마로 작용한다? 플러스 1. 그래서 Cu2S가 돼야 된다. 이해가시죠? 얘랑 산소가 만나서 뭐랑 뭐를 만든대요? 산화구리인데 이번엔 뭐예요? 원이에요? 2예요? 산화구리도 원이에요. 그럼 산소나 황이나 똑같이 16쪽이니까 시계의 형태는 똑같을 거란 얘기고 기체 상태에 뭘 만든대요? 이산화황을 만든대요. 고체 상태의 황화구리를 산소 존재하에서 분말의 산화구리와 그 다음에 뭘 만든다? 이산화황을 만든다. 이렇게 해놓고 얘 끝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결해야죠. 개수 가지고. 구리 원자 몇 개? 두 개. 여기도 몇 개? 두 개. 황 원자 몇 개?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그럼 끝났나? 하고 봤더니 이쪽에 산소 원자 몇 개? 세 개.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3. 그럼 그렇게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 2, 3, 2, 2. 이렇게 되는 게 완전한 반응식을 만드시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예요. 황화구리 1, 10몰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소가 몇 몰이냐요? 이때 물어보는 게 당량이 얼마냐라는 뜻이에요. 얘 10몰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랑 얘가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얘 10몰이 반응한대요. 얘는 몇 몰 있어야 돼요? 15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얘네 화학 양론적인 당량 몰비가 뭐라는 걸 아니까? 2대 3이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소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황화구리 원 10몰이 반응할 때 이산화황, 문제가 조금 바뀌어요. 몇 그람이 생기냐 그랬어요. 얘 10몰이 반응한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화학 양론적으로 얘가 몇 대 몇이다? 2대 2니까 1대 1인 거죠. 그래서 이산화황이 몇 몰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10몰. 하지만 몰수를 물어봤어요. 질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뭘 곱하셔야 돼요? 이산화황 1몰의 질량. 네, 화학식량을 곱하셔야죠. 이산화황이 10몰이 나온다는 건 찾아냈고 이산화황 1몰이 몇 그램인데? 64.07. 그래서 곱해서 641g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해 가시죠? 세 번째 문제. 네, 주로 문제는 저런 스타일로 나와요. 뭐를? 산화구리 원을 몇 킬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2.86. 얘 2.86kg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얘가 몇 킬로그램이냐 있냐?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뭐부터 아셔야죠? 얘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그게 문제에 이제 푸는 첫 번째 스텝이죠. 킬로그램은 뭘로 바꾸고 10의 3승을 곱해서 그램으로 바꾸고 누구의 Cu2O의 뭐를 그램 퍼 몰, 즉 1몰의 질량으로 나누어요. 그럼 이때 나오는 건 누구의 몰수예요? Cu2O의 몰수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찾으라 그랬습니까? 산소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질량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산소에 뭘로 가야 돼?
산소의 몰수를 구해야 돼. 이 구하는 방법이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될까요? 2분의 3을 해줘서 산소의 몰수를 찾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곱하기 산소의 무슨 양? 분자량. 그죠? 그램 퍼 몰을 곱하면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저 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CO2O 2.86kg 20몰이고요. 2분의 3을 했더니 산소는 총 30몰이 나와야 해요. 산소 30몰의 질량이 몇 그램이에요? 959g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산소는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예? 답은 0.959kg이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저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만약에 답 쓰는 곳에 이렇게 썼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답 쓰는 곳에 이렇게 썼어. 959g. 이건 맞지. 그치? 0.959kg은 959g이잖아. 그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요. 답에 내가 이렇게 다 풀었거든. 근데 이렇게 써놨어. 이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중간 과정이 아무리 있어서 내가 그 중간 과정을 보고 물론 나는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 아, 얘가 지금 그램으로 풀었구나라고 내가 짐작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실제 지금 문제 자체 답이 뭐 몇 킬로그램 필요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숫자만 썼다는 건 얘가 그 킬로그램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숫자를 써놨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대생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대에서는요. 단위만 가지고 단위를 변화시키는 것만 가지고 단위 조작이라 해서 하나의 학문이 있을 정도예요. 단위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피가 질량이 됐다. 밀도 생각하면 부피가 질량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얘를 쓰는 방법도 문제를 잘 보시고 몇 킬로그램이냐 그랬으면 0.959라고 썼으면 이건 답이 될 수 있죠. 이건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단위를 명시하셔서 얘나 얘는 같은 애지. 이건 절대 안 되는 애. 아셨죠? 그래서 꼭 단위를 1학년 때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2, 3, 4학년 올라가서도 저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26페이지 이제 가시면 이거 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형태는요. 이런 거예요. 얘가 10몰이 있으면 얘도 몇 몰 나오게 10몰 나온다고 계산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얘가 10몰 있으면 얘는 어떻게 있을 거니까? 충분히 있을 거니까. 아니면 15몰 이상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10몰이 나올 거다. 완전히 다 반응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0몰이 있어요. 얘가 10몰. 얘 10몰이 있는데 이번에 얘가 9몰 있어요. 이렇게 화학식에서는요. 반응 물질의 양을 다 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예요. 물질의 양을 하나만 줬다는 건 나머지 한쪽의 양이 과량이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응 물질의 양을 다 줘버리면 이때는 니네가 구하라는 거지. 뭘?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가 얼마 필요한데? 15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알아요? 화학 양론적인 당량 몰 비로 찾으셨어요. 근데 얘가 9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 9는 다 반응을 하겠지만 얘는 그 중에 몇 밖에 반응을 못하겠구나. 얘는 6밖에 반응을 못하겠구나. 왜? 2대 3으로 만나는 애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남겠구나? 4가 남고 얘는 안 남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얘하고 얘는 얼마랑 얼마가 생기겠구나? 얘도 3몰이 생기고 얘도 3몰이 생기겠구나. 이게 몇 몰인데? 6이요. 6몰 생기고 얘도 6몰이 생기겠구나. 처음에 있구나 없구나? 처음에 없었으니까 나중에 얘 얼마요? 6몰 남는 양도 얘도 나중에 남는 양 얼마요? 6몰 이렇게 이제 쓰시란 얘기죠. 이렇게 쓰는 요 과정을 반응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에 중요한 반응물은 누굴까요? CU2S일까요? O2일까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실제 생성물의 양을 6몰로 딱 고정하는 인자는 CU2S 때문이에요? O2 때문이에요? O2 때문이에요. O2가 왜? 남으니까 부족하니까. 얘가 부족한 거거든. 얘는 남아 돌고. 이렇게 반응 이후에 남는 애가 과량 반응물이고요. 반응 이후에 전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물질의 양을 딱 고정시켜주는 얘가 뭐예요? 한계 반응물 또는 한정 반응물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26페이지.
한계 반응물이 포함된 화학 반응 첫 번째 줄. 지금까지 다루었던 문제에서는 어느 한 반응물이 주어지면 그 반응물이 완전히 소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다른 반응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자동차 차체랑 타이어를 갖고 얘기하는 게 127페이지고요. 128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 줄, 한 개 반응물 문제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반응물의 양이 주어지면 어느 것이 한 개 반응물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얘부터 이제 찾아서 실제 양을 구해내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다음 예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라늄 연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뭐가 필요하대요? 3-플로린화 염소가 필요하대요. 얘는 누구랑 누구 가지고 만들어진대요? 염소와 플로린 가지고 만들어진대요. 여기 원 안에 있는 것 중에 초록색이 염소고 노란색이 플로린이래요. 그럼 반응식을 쓰셔야죠. 생성물이 누구여야 돼요? 3-플로린화 염소. 그럼 플로르가 앞쪽에 써져요? 뒤쪽에 써져요? 뒤쪽에 몇 개가? 3-플로린화 염소. 이 화학식의 명명법을 할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얘를 만드는데 뭐랑 뭐에서 만든대요? 염소와 누구? 플로린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염소 원자 몇 개? 두 개. 얘도 몇 개? 두 개. 플로린 원자 몇 개? 이제 몇 개? 세 개. 근데 지금 저기에서 얘네들 입자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염소는 총. 이게 입자 하나를 1몰이라 가정하세요. 염소는 몇 개 있어요? 염소 몇 개 있어? 3몰. 플로린은 몇 몰 있어요? 6몰. 그래서 얘가 3몰, 얘가 6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반응은 볼 것도 없이 몇 대 몇이니까? 1대 3이니까. 아, 얘가 얼마나 없어지겠구나. 2가 없어지고 얘는 6이 다 없어지고 얘는 얼마가 생기겠구나? 4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완결하면 1몰이 남고 얘는 있고 없고 없고 얘는 4몰이 생기고, 따라서 지금 이 정도의 양이 존재할 때 여기에서 한 개 반응물은 누구다? 염소다, 플로린이다. 플로린이 한 개 반응물이고 염소가 남아 도는 애이다 이거죠. 한 개 반응물 찾아라. 플로린이라 찾았어요. 반응표 써라. 반응표가 이거 쓰란 얘기예요. 이거. 이거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반응표 쓰는 거에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2학기에 배우는 챕터 17, 18, 19가 다 평형이라 그랬죠? 평형 문제의 시작은 반응식의 완결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표를 누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평형 문제 푸는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바꿀까요? CLF3를 또 다른 제법에서는 CL2를 지금 내가 얼마 넣고 0.75 그 다음에 F2 몇 몰하고 반응했대요? 3몰. 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식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만들어지는 제법은 이렇게 되는, 실제 반응식은 똑같은데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 물질들을 갖고 반응을 시키는데 뭐 하나는 막 무조건 열만 가해줬다면 다른 거는 촉매를 가해준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몇 몰? 0.75몰. 얘는 몇 몰? 3몰이 있대요. 여기서 누가 한 개 반응물일까요? 얘 3배 하면 얼마예요? 2.25. 그죠? 얘가 다시 반응하려면, 얘가 3개가 반응하려면 얘는 몇 개가 필요한데? 1몰이. 그래서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0.75, 얘는 2.25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생길까요? 1대2로. 그래서 1.25. 나중에 남는 건 얘는 없고요. 얘는 0.75가 남고 얘는 1.5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표를 완결하셔도 돼요. 이해하시죠? 네, 반응표 완결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께 풀라고 나오는 문제는 이거 풀라래. 이거. 절대 몰수 안 주지. 그죠? 몰수로 준다는 건 앞에 있는 개수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라는 뜻이잖아요. 몰수 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줘요? 여기 보시는 이 문제처럼 질량이 얼만데 또는 부피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초창기 로켓에 사용된 연료로 누구가 있다고요? 하이드라진과 사산화이질소 두 가지 무슨 상태래요? 액체. 접촉하면 점화돼서 뭐랑 뭐가 된대요? 질소랑 수증기를 형성한대요. 하이드라진 N2H4 액체랑 누가 만나? 사산화 이질소. 얘도 뭐요? 액체.
만나서 뭐가 생긴대요? 만나서 질소. 그 다음에 이것도 기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 누구요? 수증기. 이제 계수 안결해야죠. 여태까지는 항상 산소를 제일 끝에 맞췄거든요. 왜냐면 연소 반응이라 산소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번엔 산소 제일 먼저 맞추시는 게 편해요. 산소 몇 개? 네 개. 그럼 얘 몇 개? 네 개. 수소 원자 몇 개? 여덟 개. 얘가 몇 개? 두 개. 그럼 질소 원자가 총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얘가 몇 개? 세 개.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한 다음에 문제가 뭐래요? 하이드라진 몇 그램과 100g과 사산화 이질소 몇 그램을 200g을 반응시켰다. 그죠? 그때 질소 기체는 몇 그램이나 생기겠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건 분명히 하이드라진보다 누가 더 많긴 해요. 사산화 이질소가 많긴 하지, 질량 자체는. 근데 얘가 몰수가 더 많은지 적은지는 알아볼라. 몰라.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앞에 있는 이 화학 양론적인 당량 몰 비가 의미하는 건 질량이다, 몰수비다. 몰수비다. 그래서 뭐부터 구하셔야 된다? 각각의 몰수를 구해야 된다. 얘는 N2H4의 몰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도 몰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몰질량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3.12몰이 나오고요. 얘가 2.17몰이 나올걸요? 네. 누가 한 개 반응물일까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 1로.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4.34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한 개 반응물이에요. 이렇게 찾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풀이법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것도 들어보세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풀이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이드라진이 3.12몰이란 건 찾았어요. 그 다음에 사산화 이질소가 2.17몰이란 것도 찾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얘네가 2대 1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더 쓸 때가 있기도 하냐면, 왜 반응물들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응물들의 종류가 대여섯 가지 이상 있는 물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이 방법이 더 편하긴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각각의 물질을 다 한 개 반응물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드라진이 한 개 반응물이라 가정하면 하이드라진 두 개 있을 때 질소가 세 개니까 2분의 3 곱하면 질소가 얼마 나오는 게 정상인데 4.68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사산화 이질소가 한 개 반응물이라 가정을 하면 사산화 이거 N2O4예요. 얘가 1대 몇이니까? 3이니까 만약에 사산화 이질소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가정하면 얼마가 나올 거다? 6.51이 나올 거다. 아, 누가 한 개 반응물이구나. 양을 많게 나오게 하는 거, 적게 나오게 하는 거, 적게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하이드라진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라는 게 이 책의 풀이법이에요. 이건 언제 더 유용할 수 있다고요? 반응물이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이면 일일이 걔네들의 비율을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각각을 다 한 개 반응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반응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찾는 게 더 빠르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적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적은 양이 나오게 하는 게 그게 한 개 반응물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1대 2가 맞아야 하니까 3.12가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는 얼마? 1.56만 없어질 거고 얘는 얼마가 생긴다? 4.68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4.68은 4.68몰인데 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질소 기체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질소의 분자량 곱해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131g이 나온다. 하셨어요?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배우셔야 되는 건 이런 내용이요.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서 가정하는 건 하이드라진 3.12몰을 반응시키면 질소 4.68몰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얘기는 얘가 완전히 다 뭘 한다는 뜻이에요? 반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다 반응해서 4.68이 생길 거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 하는 반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학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요?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건 역반응.
그럼 정반응이 되면요 바로바로 또 뭐로 가기도 해요? 역반응 쪽으로 빨리빨리 가기도 해요. 그래서 100%가 다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더 안 좋은 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A하고 B가 만났을 때 C가 생기는 게 내가 주된 이제 나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A하고 B가 만났을 때 D가 생기기도 해. 이걸 부반응, 즉 사이드 리액션에 의해서 생기는 사이드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요. 이런 애들이 꼭 생겨. 얘네들이 다 결합해서 완전하게 질소랑 수증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뭐 산소가 가서 몇 개 더 붙어있는 이상한 물질이 생긴다든지 분명히 다른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보면 하이드라진 3.12몰이 반응을 하면 질소기체가 4.68몰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얘보단 적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때 얘가 실제로 얼마나 얻어질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게 수득 백분율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 수득률분의 실제 수득률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면 구하는 값인데 일단 131페이지 가실까요? 이론적 수득률, 실제 수득률 및 수득 백분율. 지금까지는 한 개 반응물의 100%가 생성물로 된다고 가정하였고 생성물을 모두 수거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이렇게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1. 이론적 수득률. 균형 반응식에서 몰 B로부터 계산된 생성물의 양이 이론적 수득률이다. 두 줄 내려가세요. 반응 혼합물은 종종 서로 다른 생성물을 생성하는 부반응을 통해 얻어진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2. 실제 수득률 찾으셨어요? 네, 이론적 수득률에 비해서 더 적게 얻어지는 이러한 이유가 주어지면 실제 얻어지는 생성물의 양이 실제 수득률이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3. 수득 백분율. 수득 백분율은 이론적 수득률을 퍼센트로 표현한 실제 수득률이다. 그 밑에 식 3.8이 뭐라고 돼 있어요? 수득 백분율은 이론적 수득률분의 실제 수득률 곱하기 얼마래요? 100이래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여기에 있어요. 그 문제가 탄소화 규소라는 게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무슨 물질이다? 세라믹 물질이다. 모래 를 고온에서 분말 탄소와 반응해서 뭘 만든다? 탄소와 규소를 만드는데 그때 누구도 생긴다? 일산화탄소도 함께 생긴다. 보세요. 반응식을 쓰셔야죠. 처음에 누구랑? 모래. SiO2랑. 그죠? 얘는 고체겠죠? 모래니까. 얘하고 누구를 반응시킨대요? 분말에 탄소. 그냥 탄소는 탄소 가루예요. 그냥 C로 써요. 분말이라서 얘도 고체겠죠? 얘네 두 개를 만나게 해서 누가 생긴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탄소화 규소, SiC 가루가 생기는 거고 얘가 누구도 옆에 생긴대요?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긴대요. 자, 해놓고 갑시다. 규소 한 개 맞았어요. 산소 원자 몇 개? 몇 개? 두 개. 얘 몇 개? 두 개. 탄소 원자는 총 몇 개? 그래서 얘 몇 개? 세 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근데 여기서 모래 몇 킬로그램을? 모래 100kg을 가열했대요. 이렇게 모래를 100kg을 가지고 이 반응을 시켰대요. 그때 SiC가 51.4kg이 얻어졌다. 이건 실제 얻어진 양이에요. 근데 수득 백분율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kg이 다 반응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론적인 양을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로 나눠야 될까요? SiO2의 화학식 양으로 나누셔야죠. 나누면 얘가 몇 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몰수가 이거랑 어떨까요? 왜? 얘네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얘를 SiO2의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664몰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몇 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664몰. 이거 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곱하셔야 돼요? SiC의 화학식량을 곱하셔야죠. 그래서 SiC의 화학식량이 40.1이에요. 그걸 곱하면 얘가 66.73kg이 나오거든요. 곱하기 얼마? 100. 그래서 몇 퍼센트다? 77%다.
용의 화학 양론의 기본 개념. 용액 가시죠. 용액에서 네. 용액이라는 건 뭐를 용액이라고 불러요? 용액은 반드시 액체일 상태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용액은 무조건 뭐를 용액이라 부른다?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 부른다. 따라서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무조건 아이들이 균일하게만 섞여 있으면 다 뭐다? 용액이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시는 것 중에 기계 부품을 보면 기계를 막 뜯어보면 안쪽에 들어있는 뭔가 이렇게 모션을 하는 기계라면 안쪽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이렇게 동그란 공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볼 베어링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공 같은 애들이 들어있어요. 쇠로 된 구슬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쇠를 쓰면 걔가 녹슬겠죠. 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녹을 안 쓰게 하려면 스테인리스 같은 거 쓰겠죠. 스테인리스 스틸은 쇠에다가 텅스텐이나 딴 게 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녹인 뭐예요? 고체 용액이에요. 그죠? 고체 용액인 이런 부품을 만들어요. 동그란 쇠 구슬 하나도 부품 가격이 제각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얘네를 순수하게 균일 혼합물을 만들려면 일단 고체니까 냅둬야 돼요? 녹여야 돼요? 녹여야지. 녹여서 막 섞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굳혀야죠. 그냥 굳히잖아. 그냥 굳히는 건 애들이 굳는, 식는 그 와중에 안에 들어있는 철하고 텅스텐 걔네들 밀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식으면서 무거운 애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애 위로 떠. 그럼 위하고 밑하고 무게 차이가 밀도가 완전히 같아요? 아니요. 다른 애가 만들어져요. 이런 부품이 싼 부품이야. 좀 비싼 부품 뭘 쓰겠어요? 똑같은 공을 만드는데 똑같이 녹여서 만들어. 근데 식을 때 내비도 굴려. 애를 굴려. 굴리면 그나마 좀 더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거기서 더 좋게 만들고 싶어. 나는 진짜 아주 정밀하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밀도가 똑같고 모든 게 완전히 균일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굳힐 때 뮤중력 상태에 넣고 굳혀야 돼요. 중력이 없으면 그냥 쇠에 물 딱 떨어뜨리면 그게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온도만 낮추면 그냥 굳어요. 그러면 걔네는 위아래로 완전하게 밀도가 차이가 없는 애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해 가시죠?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할까요? 용액이란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균일하게 섞여야만 용액이에요. 그죠? 그 용액을 가지고 고체 상태의 공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동원이 되어야만 해요. 네? 그래서 용매는 일반적으로 용액에서 양 많은 애가 주로 뭐 용매, 양 적은 애가 주로 뭐예요? 용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용액이라는 건 우리가 화학에서 수용액을 주로 많이 배워요. 챕터 4는 심지어 용액에 대한 내용만 배워요. 왜 그러냐면 소금하고 염화칼슘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소금하고 수산 황산칼슘 NaCl하고 CaSO4 얘네를 만약에 반응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고체 가루 상태로 걔네 섞어봐야 반응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얘네 각각을 뭐에 넣고 수용액에 넣고 반응시키면요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죠? 수용액을 가지고 용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우는 이유는 고체일 땐 반응을 안 하지만 용액으로 수용액으로 만들어버리면 액체 상태잖아요.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부딪히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험이 수용액 상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실제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몇 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개의 농도를 쓰는데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농도가 무슨 농도예요? 몰 농도라고 부르는 라지 M이에요. 몰 농도 용액은 어떻게 만든다? 얘네 보시죠. NaOH. 얘의 화학식량은 40g per mol이네요. NaOH 1몰 농도 용액 1리터를 만들어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1리터 뭘 갖다 놓고? 에스 플라스크 갖다 놓고 얘는 눈금이 딱 하나 있어요. 1리터라고. 여기에 1번 물을 어떻게 한다? 한 반쯤 채운다. 거기에 뭐 넣는다? NaOH 40g 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완전히 뭐 한다? 완전히 녹인다 다. 그죠? 완전히 녹인 다음에 뭘 더 넣는다? 물을 더 넣어서 얘네를 전체 부피를 얼마가 되게 만든다? 1리터가 되게 만든다. 이때 들어간 물의 양은 1보다 많다 적다 같다? 많다 적다 같다? 모른다. 왜 모른다? NaOH가 물 분자 사이를 밀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들어간 용질의 종류에 따라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왜? 나는 물하고 얘하고 섞여 있는 전체 용의 부피 얼마 중에 1리터 중에 NaOH가 몇 몰 있다는 것만 중요하다.
일몰 있다는 것만 중요하다. 왜? 내가 이 용액을 실험을 할 때 이 용액을 이런 플라스크에 300ml를 딱 따랐다. 그럼 이 안에는 물이 몇 개 있는지 물이 얼마나 있는지 난 알 필요도 없다. 이 용액을 300ml만큼 딱 따르면 이 안에는 반드시 NaOH가 몇 몰 있을 것이다. 0.3몰 있을 거라는 것만 알면 된다. 실제 내가 반응은 용질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몰농도를 쓰는 거예요. 왜? 몰랄농도를 가지고 써버리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몰랄농도는 정의가 뭐예요? 용액이에요? 매예요? 용매의 뭐분의 질량. 용매를 1kg을 딱 갖다 놔요.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무슨 수? 네, 용질의 몰수요. 그래서 몰랄농도 실험을 하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언제나 그 실험에 꼭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랄 농도 갖고 실험하겠다는 건 이렇게 저울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눈금 어쩌고 저쩌고 킬로그램이 있는 눈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스텝 1, 비커 갖다 놓고 비커의 질량을 잰다. 스텝 2, 여기다 용액을 넣고 용액의 뭐를 질량을 잰다. 스텝 3, 그 중에 얘네 몰랄 농도를 생각해서 물이 얼만큼 있는지 용질이 몇 몰 있는지를 항상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그럼 실험하는 스텝스텝마다 얘 계속 질량 재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계산을 하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단계가 한 100번은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몰랄 농도는 그냥 우리가 실험할 때 몰 농도는 내가 얘 300ml 섞으면 이 안에 무조건 0.3몰 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얘네는 언제나 질량 구하고 계산 일일이 해야 그 중에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몰 농도를 화학에서 거의 80% 이상은 다 몰 농도를 갖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농도를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몰농도는 뭐다? 용매예요? 용액이에요? 용액의 뭐분의 부피. 이때 부피는 단위가 무슨 단위? 리터 단위. 위에는 용, 질의 몰수.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몰랄농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쓰는 데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 그치. 얘가 제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뭐? 액체잖아. 온도가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해? 바뀌겠죠. 그러면 온도가 달라지는 실험을 할 때는 얘는 그 용액의 농도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도일 때 농도가 50도일 때 농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즉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는 실험을 할 때는 뭘 써야 돼요? 몰랄 농도를 쓰는 게 더 정확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133페이지. 아, 농도는 크기 성질이에요? 세기 성질이에요? 농도는 크기 성질일까요? 세기 성질? 나 챕터 1에서 나랑 같이 했어요. 크기 성질하고 세기 성질이요? 그죠? 농도는 크기 성질일까요? 세기 성질일까요? 뭐요? 세기 성질이요. 왜요? 크기 성질은 양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근데 얘를 내가 1몰농도짜리를 1리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1몰농도짜리를 뭐요? 10ml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나 농도는 똑같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양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이런 건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거. 이게 세기 성질이거든요. 밀도는 세기 성질일까요? 크기 성질일까요?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물이 이따만큼 있든 이따만큼 있든 항상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것처럼 농도도 마찬가지로 무슨 성질이어야 돼요? 세기 성질이어야 돼요. 133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용해된 물질을 다룰 때에는 필요한 몰수의 물질이 들어있는 부피를 알기 위해 농도, 즉 용액의 일정 부피 안에 존재하는 몰수를 알아야 한다. 네 줄 내려가세요. 전형적인 용액은 용질이라고 부르는 적은 양의 물질을 용매라고 하는 많은 양의 물질에 다른 물질에 녹인 것이다. 용액이 만들어지면 용질의 각 화학 개체들은 주어진 부피 안에서 골고루 퍼지며 용매 분자에 의해 둘러싸이게 된다. 용액의 농도는 대개 주어진 양의 용매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표시된다. 밑에 써 있죠. 농도는 무슨 성질이래요? 세기 성질이고 따라서 용액의 부피와는 어떻다? 무관하다. 밑에 줄 몰 농도는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무슨 수다? 몰 수이다. 식 3.9 뭐라 써 있어요?
몰 농도는 뭐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글라이신은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다. 수용액 몇 미리 안에 495 미리 안에 글라이신 0.715 몰이 들어있다. 몰 농도는 얼마냐?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495 미리니까 0.495 리터. 여기에 얼마? 0.715 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글라이신 1.44 몰 농도 이렇게 나온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문제는 0.460 몰 농도 인산 1수소 소듐 용액 1.75 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얼마냐? 사실 이 문제는 몰 농도 부피 가지고 어떤 몰수 구하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니들이 그걸 할 수 있냐 없냐를 찾는 문제지. 인산 1수소 소듐. 저 이름만 가지고 이제 화학식을 쓸 수 있나 없나가 저 문제의 가장 메인이에요. 그죠? 인산 이온. 인산은 H3PO4야. 인산 이온은 챕터 2에 나오는 음이온들 거기에 있어요. 인산 이온 알고 계셔야 돼요. PO4 몇 마이너스? 아니야. 3 마이너스야. 인산이 H3PO4라니까. 3개 있어야 돼. 인산 이온은 PO4 3 마이너스야. 인산 몇 수소래요? 1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 붙었다는 얘기야? 한 개. 수소는 금속을 만나면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만 금속을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항상 뭐로 작용해요?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얼마겠어? 1. 합하면 전체 마이너스 얼마일까? 2. 그러니까 소듐이 몇 개 있어야 되겠어? 2개. 그래서 Na2. 이게 인산 1수소 수소 소듐의 정확한 화학식이에요. 인산 2수소 소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산 2수소 소듐. 인산은 PO4 2수소니까 H가 몇 개? 두 개. 여기에 뭐 Na가 하나.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보세요. 0.460 몰농도 1.75 리터 안에 들어있대요. 그럼 몰농도의 정의가 뭔데? 부피분의 뭐 몰수. 그럼 몰수를 찾고 싶어. 몰농도하고 부피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0.460과 뭐 곱하면 돼요? 1.75. 얘네를 곱하면 이 몰수가 얼마 나오냐면 0.805 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몰은 의미가 없지. 왜? 얘가 몇 그램이 필요하냐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화학식을 이렇게 쓰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하고 얘는 질량이 완전히 어때요?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른 애를 구할 때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의 정확한 화학식을 아셔야 곱하기 얘네 화학식량 141.94를 해서 정확한 질량이 나온다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를 보실 거냐? 이거 보실래요? 몰농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제가 NaOH를 갖고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거를 만들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만들라 했던 건 1몰농도 NaOH 용액 몇 리터를 만들라 그랬어요? 1리터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NaOH, 1몰농도 NaOH 10ml 만들라 그랬어요. 몇 그램을 넣어야 돼요? 이 안에? 몇 그램 넣어야 돼요? 0.4g 넣어야 되죠. NaOH, 수산화 나트륨 혹시 배우셨나요? 조회성 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조회성이 뭐가 조회성이래요? 공기 중에 뭘 흡수해서?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성질? 녹는 성질. 보세요. 이렇게 저울 위에다가요. 저울 위에서 내가 NaOH를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요. 그럼 저울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저울 위에 종이 한 장을 놓는 거 아시죠? 웨잉 페이퍼라 그래서요. 종이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NaOH는 흰색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만한 이렇게 결정 상태로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입자 상태로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좀 사이즈가 큰 건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결정 상태로도 있어요. NaOH 이렇게 나와요. 40g은 그냥 내가 이런 거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해서 이때만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바로 그냥 갖다 부을 수 있겠죠. 그죠? 40g은 많으니까. 만약에 벽에 조금 붙어있다 해도 대충 씻는다든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그램 넣어야 된다고요? 0.4g. 일단 구하는 것 자체가 0.4g이면 웨잉페이퍼를 딱 놓고 이거를 이만큼
조금 갖다 놓으면 이게 0.4g이 되거든요. 입자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입자가 저렇게 작으면 표면적이 어때요? 커요. 끈에서 0.4g 딱 재는 그 순간 얘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뚝 들러붙어요. 종이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안에 놓고 얘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해서 물로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0.4g이라고 초기 양 자체가 작으니까 거기서 다 씻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씻어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딱 하고 달라붙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저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양이 작은 용액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실험 오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아예 처음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놔. 15농도짜리 NaOH 100ml를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100ml 플라스크 요만해. 이렇게 100ml 플라스크예요. 여기에 10몰농도래. 그럼 NaOH가 몇 그램 들어가야 돼? 40g. 40g에서 얘네는 막 할 수 있거든요. 녹였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1ml를 꺼내고 거기다 물을 넣어. 그래서 총 10ml를 만들어. 그럼 얘 농도는 얼마 하게? 저 용액 1ml 꺼내고 물 넣어서 10ml 만들었다니까 총? 10배로 물킨 거잖아. 얘 몰농도는 얼마일까요? 1몰농도 용액이겠죠. 그죠? 이 용액에서 또 1리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몰농도 용액이니까 얘 가지고 10ml만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만들었잖아. 만약에 내가 0.1몰농도짜리 용액을 만들어라. 그럼 이 용액을 몇 미리? 1ml 하고 거기다 뭐 넣고? 물 이렇게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1몰농도 용액이 몇 미리 만들어지는 거야? 10ml 만들어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몰농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무슨 수다? 몰수다. 물킨다는 건 용질을 넣었다. 물만 넣었다. 물만 넣었다. 따라서 몰수는 몰농도와 부피를 어떻게 하는 건데? 곱하는 건데. 초기에 몰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에 물만 더 집어넣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입자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몰농도와 부피 곱한 값이랑 어떻다? 같다. 왜? 얘는 무슨 수니까? 몰수니까. 물만 넣었을 땐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해하시죠? 이때 이 용액, 이렇게 고농도로 만든 이 용액, 그의 이름이 수능 영어를 배우신 여러분에게 스탁은 뭐예요? 뜻이? 창고 또는 주식. 그렇게 나와있죠. 원래 스탁의 의미는 뭔가를 저장하다. 따라서 이 용액, 스탁 솔루션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저장 용액.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게 실험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실험을 하실 때도 농도가 좀 묽은 용액이 필요하잖아요. 그 농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려면 오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아예 고농도 용액을 만들어서 물켜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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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정확한 실험 방법이에요. 134페이지 용액 물키기 첫 번째 주. 진한 용액에 용매를 가하면 묽은 용액으로 바꿀 수 있다.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데? 증가하지만 용질의 양은 동일하게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묽은 용액은 단위 부피당 더 적은 용질 입자를 포함하고 따라서 진한 용액보다 더 낮은 농도를 갖는다. 밑에 줄, 만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묽은 용액이 필요하다면 좀 더 진한 용액, 여기서는 모액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딴 책이나 그런 데 보면 모액이란 말 안 쓰고 다 뭐라고 써요? 저장 용액. 옆에 영어로 원문이 나와 있어요. 뭐요? 스탁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물켜서 사용한다. 밑에 세 줄 내려가면 식 3.10이 있어요. 뭐래요? 묽은 용액의 몰농도랑 부피를 곱한 건 진한 용액의 몰농도 부피 곱한 거랑 어떻대요? 같대. 왜?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뭔데? 등장액이라는 것. 여러분이 쓰는 등장액은 생리식염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리식염수가 0.15몰농도짜리 NaCl 수용액이거든요. 이거를 0.8리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0.15몰농도 자체가 농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만들면 오차가 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6몰농도 저장 용액을 가지고 만들려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쓰는 공식 뭐야? 여기 있네. 0.15몰농도가 몇 리터? 0.8리터가 필요해.
6몰농도가 얼마 필요하게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0ml, 0.02L 또는 20ml.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137페이지를 가시죠. 용액에서 반응의 화학약론. 이 용액에서 반응의 화학약론, 얘는 실제 용액 문제를 가지고 풀 때 약론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그러니까 문제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1. 무조건 스텝 1은 뭐라고요? 반응식 균형 맞추기. 2. 부피와 몰 농도로부터 한 물질에 뭘 구하기? 몰을 구하기. 3. 다른 물질에 화학 약론적으로 동등한 양과 뭐하래요? 관련을 지으래요. 그죠? 약론적으로 동등한. 앞에서 배우셨어요? 4. 뭐로 바꾸라고요? 원하는 단위로 바꾸기. 예제 25번을 보시면 위산 농도를 모방하기 위해 0.1 몰농도 HCl을 사용한다. 0.1g에 MgOH2가 들어있는 알약 한 개랑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위산이 몇 리터인가 보세요. 그럼 쟤도 일단 반응식 완결이 첫 번째잖아. 어떻게 완결해야 될까요? MgOH2랑 누가 만난대? 이거 이 문제 풀 때 제가 상태는 생략할게요. 누가 만난대? HCl. 이게 위산이래요. 근데 만났어요. 만나서 뭘 만들어라고? 이게 지금 위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며. OH하고 H가 만나서 뭐가 될까요? 물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몇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왜? OH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그럼 H2도 몇 개 생겨요? H2 몇 개 생겨요? 두 개. 그럼 나머지가 누가 생겨요? Mg 하나랑 Cl 몇 개? 두 개.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0.1g의 MgOH2 얘가 반응할 때 얘가 0.1 몰농도짜리 얘가 몇 리터나 필요하냐가 문제예요. 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MgOH2의 무슨 양으로요? MgOH2의 1몰 질량, 화학식량으로 얘를 한번 나눠요. 예? 그러면 누구 몰수가 나올까요? MgOH2의 몰수가 나와요. 그죠? 얘 몰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얘네가 화학 약론적으로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즉 HCl의 몰수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2를 해야 그게 HCl의 몰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랑 여기를 이용해서 몰수는 몰농도와 뭘 곱한 거다? 부피를 곱한 거다. 그래서 부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MgOH2 0.1g은요. 얘 화학식량 58.33으로 나누니까 얼마래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래요. 근데 얘가 양론적으로 얘 하나당 얘 두 개가 필요한 애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HCl의 몰수는 몇 몰이요?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요. 그죠? 얘 몰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 뭐가 나와요? 몰 농도가 일단 있죠. 그러면 부피 구하는 건 나누어서 구하시면 되겠죠. 얼마요?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요.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예제 3.26은 집에서 한번 풀어오세요. 왜? 그 밑에 풀이 보지 말고 가려놓고 혼자 저기 반응식도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 거랑 하지 않은 거랑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연습문제 부를 거예요. 지금 불러드리는 연습문제는 숙제를 해서 저한테 내실 필요는 없어요. 숙제를 해서 저한테 내야만 하는 건 제가 그때 말씀드려요. 언제 언제까지 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문제를 불러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의 개수 문제는 한번 연습을 꼭 해봐라.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이요. 지금 이게 3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2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씩 돼서 재본된 건 3판이 맞고요. 이거 2판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2판인 경우, 여기 2판 쓰는 사람 있어요? 네, 2판을 쓰는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연습문제 번호가 다른 챕터가 있고 같은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문제 번호가. 그러니까 달라졌을 경우에는 제가 2판 번호, 3판 번호를 따로 불러드려요. 근데 지금 챕터 3은 같아요.
그러니까 챕터 3은 같으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문제 그냥 번호를 체크하셔서 푸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몇 번? 19번. 그 다음 몇 번? 31번. 그 다음 페이지에 31번, 33번, 37번 되셨죠? 그리고 42번, 48번, 42, 48, 그리고 50번이요. 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에 58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 72, 74, 76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